우리 몸에서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길이고 또 몸의 2%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98%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걷고 움직이고 균형을 잡으면서 인체를 구성하는 뼈의 4분의 1이 모여있고 또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해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곳을 보면요,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습니다. 신기하네. 자, 그 부위가 과연 어디일지 같이 나눠볼 주제 확인하겠습니다. 나는 몸신이다.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. 네, 발가락은 내 통증을 알고 있다. 통증 잡는 발가락 자극법. 발가락. 발가락이라는데? 발가락은 이거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. 왜요? 발가락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발바닥. 그러니까 맞아. 발바닥이라면 몰랐지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네. 발가락 하면 우리가 뭐 늘 생각하는 건 한 무정 정도? 다른 거 뭐 있을까요? 네.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는 발가락이 10개인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.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신경도 안 쓴다. 맞습니다. 예, 네네. 맞습니다. 막상 우리가 발톱을 깎을 때나 네. 아, 내 발가락이 10개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가 많죠. 저는 사실 몸신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. 왜요? 발가락이 10개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. 한 20여 년 전서부터 제가 발가락을 본 적이 없어요. 네. 안 보이시죠? 근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을 이 발가락이 알 수 있고 또 그 발가락이 통증을 잡을 수 있다.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건 바로 발가락은 발 중에서도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. 이 한의학에서 인체 생명활동을 기로 표현하는데요. 이 기가 흐르는 통로가 바로 기혈과 경혈이 포함되어 있는 경락입니다. 이 발가락은 우리 몸의 12개의 경락 중에서 절반인 6개의 경락이 지나가는 통로의 시작과 끝에 있을 뿐 아니라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오수혈이라고 하는 한의학의 그 많은 혈자리 중에서도 핵심 혈자리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발가락을 통해 전신 통증을 알아볼 수 있고요. 또 발가락을 자극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. 네, 이뿐만이 아닙니다. 네. 발에는 말초신경의 70%가 분포하고 7,200여 개의 신경 반사대가 있어서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특히 발가락을 자극하면 내분비선에 영향을 주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림프와 혈액의 순환을 높입니다.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의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가락에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. 중요한 거구나.